자, 다들 다시 한번 고향들에게 친목을 보내주자. 얼마나 행복해 보이든 무시하자. 난 광대라고 혼자서도 항상 행복해. 너희가 운명을 이긴다는 건 불가능하다는 걸 말이야. 시도 안 하는 것보단 낫잖아. 다시 도전할 거야. 복권 사는 사람들이 똑같은 소리를 하더라. 빠바밤. 광대는 어떨까? 종결. 세 장을 동시에 스냅하면 분노 획득. 최대 체력을 넘기면 공격. 이번 턴에서 퍼벙을 삼을 때마다 플러스 1. 글쎄, 내가 퍼벙을 쓸까? 퍼벙은 껌사탕 세 주사위를 얻는다. 복권 100% 당첨되는 법이 있긴 하죠. 될 때까지 돌리면 되지. 스냅이 있어야 퍼벙을 쓸 텐데. 지닉스? 뭐야, 보여줘요. 뭐지 이게? 멜로디가 일단 훨씬 좋아 보이는데. 몇턴 지나서 데미지 주는 거구만. 애초에 애초에 도치는 세니까 여기서 스냅을 할까? 겁나 센. 롤리팝 1이면 2개에 1반환. 좋네. 웃음소리 테이프 적을 저주에 걸리게 한다. 마무리 카드구나. 나도 저주 좀 써보고 싶었는데. 못 썼다. 다리 걸기 있었지나. 요거
약화되기 아직 주사위 세계로는 좀 약하네. 근데 나중에 가면은 좋을 것 같아. 주사위 관련된 카드가 좀 많이 나와야 될 것 같아. 얘 잡으면 레벨업 할 건가? 중독 점점 세진다. 어우. 독 이것도 우습게 볼 게 아니네. 주사위를 대등하게 남긴다. 이런 게 좀 더 나와야 돼. 혹시 세 개로 나눈다 되나? 최소 2 강화할 만한 게 안 보이네. 이건 강화해도 똑같고. 터벙뿔은 플러스 2, 조화는 최대 5. 터벙 지금으로 보면은 터벙이 제일 낫겠네. 약화 두 개씩 주네요. 약화로 하자. 적이 가진 약화만큼 주사위를 굴려갈게. 카드 더 넣고 싶다. 삑삑삑삑 삐삐삐. 메타톤. 아예 퍼벙 다 갖다 버리고 싶다. 종결 먼저 버릴까? 여기서는 종결이 더 필요 없어 보이네. 퍼벙보다. 들어간 좋구나. 세 장이라서 스냅 보기가 좀 힘들어 보이네요. 다음 턴에 필기하고 약화를 두 개가 한다.
좋지 않구만. 주사위가 몇 개만 더 생기면은 될 것 같은데. 두세 개 정도. 아직 갈 길이 머네. 약화 걸기도 벅차. 제거 사골드는 너무 비싸네. 바이스 그립은 필요 없을 것 같고. 3레벨 잡고 레벨 가는 게 낫겠지. 아이 드로우 왜 이래. 드디어 다 돌렸다. 영문도 모른 채 자신을 공격했다. 보너스 카드를 패에 넣는다. 덱에서 이미의 아이템을 복사한다. 둘 다 가지기 싫어. 책상 없기. 멀리건. 뭐야 이거 내장할 수 있는 거야? 아이 또 일 나왔어. 내장이면은 괜찮은데. 얼눈이 없어도.
귀엽다. 녹슨 검 정도는 나쁘지 않을 것 같긴 한데 일단 약화 컨셉에 맞게 가는 게 되게 더 세질 것 같고 주사 변화를 복제하고 체력을 잃는다. 요게 제일 낫네. 근데 핸드에 6만 잡힌 채 저거 나오면은 짜증나겠다. 광대가 바로 걸리면은 인벤토리는 스냅 쓰기도 애매하네. 어차피 맞을 건데 군기지 않게 필요가 없을 것 같아. 사용 불가가 저런 식으로 나오는구나. 그러면은 광대는 생각보다 화상에 엄청 약하네. 한 세트 더 줘봐. 근데 나 이거 주사위가 모자라서 별로 이득 보는 느낌은 없다. 피기는 되나요? 불의약합니다. 주사위가 너무 없어. 주사위 몇 개만 더 줘. 약화는 3인데 딜을 못 넣네.
멜로디 좋아, 멜로디 떴다. 괜히 여기서 스냅했나? 다음 몹에서 죽겠는데. 힐카드라도 복제를 해놓을까? 껌사탕 1힐이라서 별로 필요가 없어 보이는데. 다음 몹에서 죽겠는데. 스냅도 없고. 스냅을 들고 올 거야. 주사위가 너무 없다. 그 주사위 넉넉하던 예전 광대는 어디 갔지? 조화 복사할 거야. 더 이상한 롤리팝 복사할 게 아니라. 얘들 너무 막 나가는 것 같아. 야, 주사위 사기치지 마. 어떡하지? 소화 두 개. 3등. 이번에 스냅 쓰고 잡아야지. 이렇게 보면 센데 말이야. 근데 이번에도 영능 없이 레벨업에 불었어. 강력한 아이템을 빌린다. 비용 1. 강력한 아이템이래. 구독 효과 개꿀. 멜로디 복사하는 게 제일 낫겠지. 조화는 5까지 되고 코러스는
최대 3은 문제가 안 될 것 같아 지금. 멜로디나 하죠. 아까 복제도 멜로디 넣을걸. 강력한 아이템? 얼마나 강력한 아이템 나오려나. 별 쓰잘데기 없는 아이템 주겠지? 두 번 속으면 내가 바보지. 아우비님 반갑습니다. 아직 다이시 된 자리입니다. 아이 너무 버렸네. 저주님? 세긴 세다. 덱순환 방해하는 데다가 써도 안 없어지죠. 때걸룩 이하. 코러스가 좀 핵심 카드인데 이거 왜 시작부터 내장이야? 이거 버그냐? 핸드 방에서 주사위만 몇 개 더 있으면 참 좋을 텐데.
강화할 카드를 선택하세요. 뭐 멜로디만한 게 없네 지금은. 문어. 도움 안 되는 암시장 같은. 저주. 아니 실명 너 효과 없잖아. 사기치지마. 육척봉 사돈이면 돌려준다. 거창한 퍽이나 강하시네요. 그러네, 제가 실명 걸리면 내가 손해인데. 아니 약화를 먼저 걸고 나와야 되는데 약화가 늦게 나오니까 드로우 서순. 야 실명 걸지 말라. 야 너 치료 끝이야. 갑자기 죽네. 아니 6 4개. 야 뭐야 이게. 아 시작부터 고음이요. 사기는 적당히. 망했다. 할퀵이면 강한 장비긴 하네. 영능 내다버렸어. 아까운데 영능. 약화 걸고 코러스 넣기가 너무 힘들다.
맞을까? 명능 채우게. 풀댄 맞아도 안 죽으니까 맞자. 세분아, 그나마 주사위 늘어나는 건 아니네. 아니, 이 보드는 주사위 3개로 하는구만. 무슨 말을 할지 생각해봤는데 말이야. 말장난하려고 했는데 그만뒀어. 그만두면 그만둔 거지. 왜 나한테 그걸 왜 말해? 띠껍다. 멜로디가 저기 있을 것 같으면은 멜로디를 먼저 쓸 거야. 스냅 각입니다. 이제 주사위가 하도 많아서 그냥 써도 될 것 같아. 어차피 덱도 얼마 안 남아있고. 덱 다 썼다. 주사위 들을 게 많네. 아이고, 트레이더님. 이게 월 구독. 감사히 넘어갔습니다. 감사합니다. 2개월 구독하십니다. 저주다 저주. 자살해라. 난죽택. 난죽택. 아니, 사기치지 마라. 대박스 못한 게임. 할퀴기. 빠이. 저주가 50%라서 불가능은 없는 법이지. 응, 해골. 불꽃 가능. 드디어 평행 우주까지 끝났다. 아티초크 성류 코코넛. 얘 맘에 안 들어. 얘가 나 때렸어. 세게 때렸어.
마지막 건 뭐야? 내려갈수록 추가 규칙을 받는다. 아이, 끔찍해 보이네. 다 똑같을걸요? 응. 추가 규칙을 받는다. 끔찍하네요. 아, 내일 드디어 엔딩 하나씩 보겠구만. 내일부터.